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들썩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분야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로 잘 알려진 그리고 친숙한 분이죠. 정태익 더하이 에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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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읽어준 남자가 참 보면은 구독자도 50만도 넘고 네.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새해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뭐 댓글들 질문들도 많던데 최근에는 네. 가장 그래도 많이 질문하는 분야가 어느 쪽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상한데 네. 저는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인데 네. 주식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최근에 그런 또 예. 코너가 있더라고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주식을 한 7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돈을 조금 벌기는 벌었었는데 예. 그렇다고 막 뭐 수십 배 번 거 이런 건 아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식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회사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저는 좀 주식은 이제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고 이제 부동산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저한테 이제 초보자들, 그러니까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예. 보통 이제 와서 뭐 물어보고 이러시면은 예. 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주식 좀 다뤄주세요 이런 분들 많은데 흐름인 것 같고 저는 우선은 예. 부동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새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사를 보면, 뉴스를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재테크 관련된 교육도 하고 예.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뭔가 이론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뭔가 교수님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냥 시장 참여자라고 생각하고 좀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통계나 이런 것보다는 예. 실제 이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어떤가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예, 예. 사실 지금 약간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뭐냐면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 약간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는 분들은 예. 심리가 정말 조급해요. 정말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예. 실제로 가격대가 통계치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지거든요. 체감을 하는 예, 것들 보면. 예. 통계는 기본적으로 좋은 집과 나쁜 집을 다 섞어서 예. 평균을 내는 건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집보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상급지로 가려고 하다고 보면 그 상급지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통계치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네. 하위권들이 빠져버리니까 여기는 예. 대상으로 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내가 집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온 거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실제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의 두 배를 보상받으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아,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계약금을 그렇죠. 더 두 배를 집주인이, 네. 집주인이 보통은 잔금을 두 달치를 보통 잔금을 이제 두 달 뒤로 하는데 예. 계약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계약금을 뭐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예. 그 두 달 사이에 한 1억에서 막 1억 5천이 올라가 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물어주더라도 예. 차라리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게 훨씬 낫고 예. 또 주변에서도 막 집을 왜 내놨냐 그 가격에 네.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또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류는 예. 아예 이제 집 사는 거를 이제 포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은 떨어져 있죠. 예. 이 상황에서 약간은 떨어져 있으면서 뭔가 돈을 불려서 이 부동산이 좀 폭락이나 하락을 하면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이제 약간 시장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분들. 예. 이분들이 요즘에 이제 주식으로 많이 가 계셔가지고 예. 저한테 막 주식 물어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돈 벌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예. 분들 좀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지금 예. 전반적인 상황은 좀 좋진 않죠. 좋진 않다.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아, 예. 들썩인다는 말씀이죠. 네? 집값이 들썩이는 정도를 조금 올라서는 수준이 아닌가. 집값이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시는 건가요? 네네. 실제로 지금 뭐 지방에서도 예.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이거를 팔아서 뭘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생각들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그 아예 안 오른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이 지방 그 집값이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저희 집은 안 올랐는데요.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 너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시장은 뭔가 좀 부동산 이렇게 빠르게 변동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동 그 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네. 뭐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다 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초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고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 시장 쪽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초고가 쪽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서울 안에는 뭐 아크로 리버파크,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저가라고 뭐 10억짜리가 중저가인 시장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10억대 수준의 물건들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뭔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 가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고 뭐 한 달 만에 뭐 1억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예. 체감하는 분들은 좀 심각하다고 느끼죠. 최근에 이제 집값이 네. 들썩이 있는 부분이 이제 수도권과 서울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이 요인이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좀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은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방으로 갔던 이 투자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좀 세분화해서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안에 들어가는 인구가 한 3,500만 명, 한 3,800만 명 수준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3천만 중에서 거의 4천만 명이 예. 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강원도 그리고 이제 지방 소도시들 몇 개 빼고는 예. 대부분 이제 웬만한 뭔가 아파트가 있을 만한 지역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네. 예. 서울하고 경기도만 해도 2,500만 예. 예. 그렇죠. 명이 넘어가는데 예. 대도시들, 광역시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규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네. 모두 다 규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지방으로 갔던 돈이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나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해 보니까 지방 분들이 서울로 오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돈이 지방에 갔다가 예.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라 원래 지방에 있던 돈들도 서울로 오는 거예요. 이게 추가적인 수요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주지는 지방인데 네. 서울에 집을 산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 사는 분들이 뭐 일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돈은 서울에만 있고 네. 지방은 돈이 없다고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통 관념상으로 좀 그런 게 왜냐면 있죠? 집값이 너무 싸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예. 근데 지방에도 돈 많은 분들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주택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예.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돈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는 뭐 예, 예.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예, 예.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뭐 하지?라고 하면서. 지방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돈도 있지만 그냥 원래 지방에 있던 돈들도 다시 서울로 오는. 그래서 지금 올 한 해가 약간 그런 예. 약간 서울로 이제 회군하는 예. 돈들이 막 모이는 그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작년 말에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이제 부동산 가격 동향을 전망을 한 걸 보니까 한 뭐 1.5% 상승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지금 현실성이 있는 전망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주택산업연구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예. 봤는데 우선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가 않을까. 근데 그게 주택산업연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초가 된 그 근거 데이터 자체가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이죠. 네. 예전 한국감정원에서 나왔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1.5%는 솔직히 그거는 좀 한 1분기 정도면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 그 보고서 내에 이제 전국 주택이 1.5%가 상승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올해. 예. 근데 거기 이제 세분화된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 네.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는 1.8%밖에 상승을 안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1.8% 올라가는데 예. 전국 평균이 1.5%면 뭐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게 1% 초반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0.5% 수준인데 예. 이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예. 빌라가 뭐 1.3% 올라가는데 아파트가 1.8%밖에 안 올라갈까? 이 정도로 차이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예. 2, 3년간 겪어온 그런 게 있는데 네, 빌라가 올라가는 거에 거의 두 배, 세 배가 올라가는 게 아파트 네. 체감이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지가 않을까 네. 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 그럼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를 보면은 저는 그 기반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나왔던 그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예. 이 보고서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보면은 거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도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보면은 예. 지수로 표현이 되는데 예. 97포인트입니다. 예. 그 한국부동산원 포인트가 그 예. 보고서 자료가. 근데 2020년 12월에 113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17%가 올랐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가 네. 3년 반 동안.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지금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느낌의 체감을 받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예. 17%. 네. 그럼 3년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1년에 한 3, 4%밖에 안 올라갔다는 건데 그게 맞다면 이런 정책이 25번씩 나왔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기반이 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좀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예. 어떤 뭐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나오다 보니까 예. 수치가 1.5%가 나온 게 아니겠는가라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는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 연구소에도 보면은 이제 그 집값이 오른 최대 요인은 일단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공급 과 이제 수요가 맞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이제 분석은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내년은 더 뭐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계속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무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 뭐 펼쳐질 거라고 예측은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그 주산연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은 가격 부분은 좀 신뢰할 수가 없는데 그 가격이 아닌 어떤 그 변동 요인을 그 분석한 데이터는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데이터 그 기반이 달라서 그런데 요인들. 네. 수급 지수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서 내용 자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집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원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수요는 예. 뭘로 그 계산을 했냐면 30세로 넘어가는 추가 인구 그러니까 29세가 30세로 되면은 이제 집을 구하는 수요가 된다라고 예. 가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망자 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집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일종의 주택을 구하는 그 수요를 30세 이상의 인구라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20세 이하는 잘 집을 구하진 않고 같이 예. 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본 거고 공급 파트는 이제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예. 데이터를 넣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은 줄어들면 공급이 준다. 그리고 30세를 넘어가는 인구 자체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예.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구성해서 가격과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네. 내후년도는 20년 대비 4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3년도 아직은 뭐 불확실하지만 네.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거기다 수요는 지금 여전히 많은데 이게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라는 예.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작년까지의 그 아파트 공급량, 분양이라고 해서 공급량을 보면은 그 평균 이상은 됐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 사실 갑자기 줄어들어서 네.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평균 이상의 공급량이 계속 됐는데 왜 가격은 그렇게 급등을 했는지 네. 뭐 다른 요인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뭐 이렇게 증가를 했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만으로만 결정되지는 않겠죠. 네. 심리도 있을 것이고 정책도 있을 것이고 금융 관련된 그런 뭐 저금리나 이런 기조들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제가 데이터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공급이 있었는데 그만큼 또 멸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멸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공급을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순공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15년, 16년, 17년도부터 해서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크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막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워낙 2012년도부터 서울 가격이 되게 지지부진했던 거의 한 7, 8년 정도가 지지부진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약간 지치면서 나도 뭔가 집을 사야겠는데 라는 어떤 심리도 같이 엮이고 대출 규제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더 나 못 살 것 같은데 취득세가 막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정책을 경험하면서 아 이제 사야겠다라고 하던 그런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좀 몰린 게 아닌가.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그것도 맞고요. 양극화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이제 수급 지수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정책이 수요 억제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졌는데 올해 들면서 상당히 공급 확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년사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새 장관도 공급 늘리겠다. 방향은 일단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향 자체는 저는 뭐 맞다고 보는데 그 디테일에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는 좀 별개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을 늘린다라는 건 좋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적다는 거니까 그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랑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양배추를 주면 어떻습니까? 안 먹게 되죠. 물론 양배추에 그 삼겹살을 넣어서 이렇게 쌈장 먹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먹나요? 그런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가게가 있다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깻잎을 주는 건 어떻습니까? 깻잎은 괜찮죠.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깻잎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급을 늘리는 건 좋은데 양배추와 깻잎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공급인가? 사람들은 상추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추를 정확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디테일에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급 대책 중에서 지금 그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규제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묶어놓은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 초과 이익 환수제인데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반포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대한 저기 주택 도시 보증공사 허그 여기서 제시한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데도 분양가 상한제로 하겠다 해서 나왔던 결과를 봤더니 16%나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5,668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왜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원래 더 규제를 갖다가 하는 거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된 거는 이제 19년도 10월 경이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그 취지가 뭐였냐면은 너무 고분양가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규제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뭐 소위 구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 말했던 게 그 당시에 뭐 일종의 규제는 이제 허그에서 말하는 분양가 분양 보증을 쓰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것도 높다고 했던 그래서 더 낮게 하겠다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사실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때 취지와 그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어떤 심사숙고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급한 불을 끄자라는 식으로 가는데 그 이후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면은 보유세 자체를 높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격 자체를 막으려고 했다가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물량을 내보내야지라고 예. 생각을 하니까 예. 가장 보유세는 이제 그 공시가격과 연동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나 뭐 주택 공시가격들을 막 올리기 시작해요. 진실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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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제 계산식은 다 간단하게 토지 가격에다가 예. 건축비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뭐 가산비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이 토지 가격 자체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뭐 물가나 뭐 인건비 같은 것도 공사비 자체도 늘어나죠. 예. 52시간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 환경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선진화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네. 과거 대비 공기도 좀 늘어나고 네.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 정부가 그 취지로 얘기했던 허그 가격보다 낮추겠다라는 게 이상하게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예. 지금은 이제 5,600, 뭐 거의 예. 6,000에 가까운 가격대가 예. 예. 정부가 공인해준 가격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지금 이제 강남이나 뭐 강동, 뭐 강남 3구 이쪽에서 지금 예. 재건축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예. 건물을 다 철거하고 빈 땅만 남겨놓은 단지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단지들도 저기가 6천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비용을 더 잡아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 일종의 뭐 약간 재건축에는 약간의 호재는 됐다고는 보여요. 네. 지금 뭐 반포의 원베일리인데 네.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있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우리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서 가장 비싼 신축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지금 1억을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예. 6천만 원에 분양하는 거니까 여전히 4천만 원 이상의 초과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로또네요? 당첨. 로또죠. 예.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하면 12억 정도를 예. 예. 3, 4, 12 하면 12억 정도가 네. 분양자가 그러니까 갖게 되는 거야. 물론 예.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건 있지만. 예. 그러니까 여전히 분양가 대비, 그러니까 시세 대비는 여전히 많이 낮은 상태여서 예. 이 정도 분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일반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시세 대비는 너무 싸다. 그런 게 있군요. 내가 저 무주택인 분이 예. 이제 가점을 얻어서 우리 단지로 들어오는데 예. 12억을 받아 버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2억은 누구의 돈이냐면 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내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여전히 또 막 이견은 많고 예. 꼭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좀 기다렸다 하자 하면서 또 막 반발이 많아서 재건축이 무조건 잘 된다 뭐 이런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예.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예. 정도. 그 정도. 근데 말을 좀 생각대로 높게 나왔는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 이제 재건축 그 네. 초과 이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 이 두 가지 제도로 재건축은 사실상 이제 힘들 것이라는 어떤 판단 내지 이런 정책의 어떤 뭐 방향을 쭉 봤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오면서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무력화됐을 거 아니냐 서울 같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은 적어도 그렇게 되면서 이 어떤 또 새로운 정책이 또 나오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전반적인 분위기 상황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자체를 낮추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차익에서 세금을 한 50% 정도 걷겠다는 거니까 네. 가격을 낮추고 번 돈에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 수익성 그렇죠. 자체가 급감하게 되잖아요. 네. 많이 번 거에서 50% 가져가면 예. 하겠는데 예. 많이 벌지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번 거에서 50%를 가져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정책이 다 공시가격과 연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생각보다 뭐 그 피해가 좀 적어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감수하고 합시다라는 수요가 생길 수는 있죠. 네. 왜냐면은 지금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베일리 그게 있지만 원베일리가 현재 가격은 예. 뭐 아크로 리버파크에 비하면 훨씬 낮잖아요. 예. 이게 재건축 되면 예. 뭐 평당 1억 간다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손해는 있지만 그래도 새 집으로 바꾸고 나도 집 뭐 30억, 35억, 40억짜리 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예. 여기서 이런 이득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한번 시도합시다라는 예. 그런 수요 정도는 생길 수는 있죠. 예. 여기서 만약 규제가 더 나와 버린다면은 네. 사업을 아예 포기하겠죠. 그냥 우선은 더
미루자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지금 이 공급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이 정부 입장에서 여기서 규제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또 쉽지 않고 지금 네. 자체도 엄청난 규제들이 많은데 네. 감수하고 가자는 수준에서 네. 추가 규제를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